영철이는 평소에 김밥 좀 싸나봐? 난 요리를 좀 잘하잖아. 그래? 네, 그럼. 아니 평소에 김밥 싸서 뭐 누구 접은 적 있어? 안 돼, 안 돼. 나 먹었지 뭐. 아. 어, 아이디어 좋다. 밥에다가 참치를 섞었어. 예. 네. 저 완전 김밥 장인이거든요. 고추냉이를 단무지 노란 무에다가 살짝 발라주면 맛있어요. 많이 바르지 말고.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맛있어요. 예, 이건 맛있는 게. 장훈이 오이 먹니 안 먹니? 소풍 갈 때. 어? 다 먹어요. 장훈이한테 물어봤어 오이. 오이 넣은 것처럼 고추냉이 넣어주려고. 아주 센 세포렇게 그냥. 없어. 이철 괜찮아? 저 괜찮죠. 저는 김밥 잘 싸서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. 아니 너무 고추밥인데? 아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? 아, 근데 이거 맛있긴 하겠다. 그지. 나 매운 거 좋아해서. 단짠 단짠. 저건 맛 없어. 아, 아 너무 맛있겠다. 그죠. 왜냐면 요즘 MZ 세대를 위한 단짠 단짠 김밥이에요. 어머나 어머나 이거 받을 사람이 참 좋겠네. 그죠. 다들 좋아하는 짬뽕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런데 벌침용 김밥 아니야? 아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이렇게 하고 여기다 편지 써야지. 어서 이거 베어 먹으라고. 에이, 나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. 아 그리고 이거 뭐야? 그리고 와 대박이다. 어, 두 개 연결했어. 야 이거는 뭐냐면 김밥 안 싸봤네. 안 싸봤어. 안 싸봐, 왜 안 싸봐. 아니 밥을 펴야 되는데. 아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먹을 줄 알아. 왜 진짜? 호동아 미안한데 발을 잘못 놨어. 아 근데 이 발을 하려 안 할 거야 그냥. 아, 오 그냥 그렇게? 이런 입에 밥 붙이세요 이렇게. 아 안쪽으로. 이렇게. 그렇지 밥알로 붙이는 거야 맞아. 이쁘지? 이게 어 호동이 이게 뭐야? 모양이? 그냥 나름대로 하트에다가. 아, 하트야. 어 마음에 어떤 그 도깨비를 좀 이렇게 도깨비 하트. 찍어야 돼. 제주도 고등어. 제주도 고등어, 고등어 구이. 장어다 장어. 물에 한번 넣어봐야 살 것 같은데? 또 요리하면 상민이잖아, 맞지? 두꺼우면 또 안 썰어. 상민이, 어, 야, 일단 남들과 달라. 고추를 다졌어. 오, 그런 다음에 밥에다 섞어. 오, 일단 주먹밥처럼. 하나만 싸면 돼요? 어 상민이는 뭔가 느낌 달라. 오. 뭐 뭔가 달라 역시. 뭔가 달라. 이야 상민이. 와 대박. 혹시 이름이 있어? 사각김밥이에요. 사각김밥. 와. 오, 근데 지금 상민이 진짜 집중했어. 와, 이 상민 거 진짜 먹고 싶다. 어, 상민이 거 모양도 특이하고 뭔가 맛있을 것 같아. 야, 우리 경훈이가 요리 잘한다 했으니까 한번 볼게. 이거 간해야 돼요? 저는 기본 김밥을 제일 좋아해요. 아니, 뭐 많이 이렇게 넣은 거보다 딱 밥, 김, 햄 뭐 이런 거 딱 있잖아요. 아니, 경훈이 너무 밥 조금 큰 거 아니야? 아, 밥이 적어야 아, 맛있어요. 진짜? 많으면 어, 맛없어요, 밥. 나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. 음식해가지고 아주 얇게 말아야 돼요. 그렇지. 네. 다 먹어요. 어 경훈이 좀 꼬마 김밥인데? 아 예, 약간 충무 김밥 스타일로. 어? 어 크기 딱 맞게 썰었네. 아, 예 한입 스타일. 아, 자 아, 부담도 없고. 괜찮네 괜찮네. 예. 어 근데 모양은 지금 영철이가 제일 이뻐. 그지. 나는 이름이 엄마 김밥. 소풍 갈 때 엄마가 사. 안 딸려. 아 그런 느낌이구나. 저는 김밥 부심이 있어서 이거. 진짜 수근이는 좀 장사해도 되겠다 이거. 어, 잘 쌌다. 진짜 잘 쌌다. 봐봐. 어. 아. 미안한데 영철이 삼치구이가 와 있는데. 이게 이거 일식당이야? 삼치구이. 대충에 나오는 서비스야. 이게 뭐니 이게? 살아 있는 거야. 살아 있는 거야 이게? 묶어놨어 안 도망가게. 저쪽부터 올게 저쪽부터. 어. 아 이거 읽어봐도 돼? 어. 수 영철. 영철아 정말 정성을 다해 김밥을 쌌어. 항상 개무시 당하는 너를 보면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주고 싶어서 무시도 정돋고 당해야 하는데
근데 너도 그걸 즐기니 할 말이 없다. 어쨌든 이거 먹고 힘내라고. 바로 먹어봐. 이거 아닌데. 예쁘게 썼는데? 깃발 맛있는데? 본인이 본인한테 쓴 거 아니야? 맛있다. 맛있어? 그럼 옆에 삼치구이도 먹어봐. 그 좀만 먹어. 삼치구이 다 뜯어 먹으려고. 뼈 있어. 뼈 발라 먹어. 가시 발라야 돼. 젓가락 없나? 가시 발라야 돼. 가시 발라놓은 거야. 발라놓았어? 보낸 사람이 없고 그냥 김영철. 수박해. 그럼 제가 예상해서 톤을 해볼게요. 김명철. 아니 따라 빼 왔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진짜 영철이는 아무도 안 뽑을 것 같아가지고 야외 나갔는데 밥은 미기야지. 아니 근데 김명철 나랑 똑같이 삼겹살 소금 뿌려놨어. 아닌데 이건 참치김밥이라 맛있는데. 참치김밥? 아 진짜. 참치. 맛있어. 맛은 있나 봐. 근데 영철아 어디서 먹어야 돼 그거는 한 방에. 그래 다 맛있어. 좋았어. 맛은 괜찮지 영철아. 못 생겨도. 자. 영철아 사랑해. 자 수근이. 나도. 야 내가. 이거는. 간결하다 간결해. 간결해요. 수근이를 위한 통풍김밥. 요산 덩어리를 다 들어놓나 봐요. 감사합니다. 아우 예쁘게 썼다. 꼼꼼하게 썼네. 야 이거 근데 안에 오이랑 당근밖에 없어. 오이랑 당근이야. 이거 안에 통풍 이거 내가 봤어. 통풍 걸리지 말라고. 그렇지. 뭐 이런 생선 이런 걸 뺀 거야. 어묵. 기름 떼 있는 거 뺐네. 기름 뺐어. 정성이네. 맛있어? 야 당근 건강한 김밥이야. 아 그래? 얘기 안 해요? 누가 썼는지? 왜 꼭 얘기해야 돼? 얘기하고 싶어서. 본인이 썼네. 내가 썼어요. 아니 이건가 뭐야? 진짜? 아 진짜. 제일 쎘네. 우리 수근이 통풍으로 고생하는데 제가 수근이랑 많이 같이 오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니까 못 먹는 게 많아요. 맞아.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뺐어요. 진짜 야채를 세 개만 들었네. 단무지도 뺐어요. 짜가지고. 건강으로 가는 거지. 자, 진호가 두 개나 받았어. 두 개 받았어. 자, 첫 번째. 투 진호. 고정돼서 너무 좋아. 늘 엄마 같은 마음이야. 진짜 엄마가 싸줬다. 진짜 네가 엄마가. 진심 잘 되길 바라. 엄마처럼 그래서 오늘은 엄마표 김밥 만들었어. 하트. 너의 엄마. 엄마가 이렇게 왔어. 진짜? 진짜 엄마? 친어머니야? 진짜 엄마가. 진짜 잘 썼어. 예쁘게 썼는데요? 봐봐. 예쁘게 썼어. 예쁘게 썼어. 되게. 모양도 이뻐. 야 당근이 많네. 야 당근이 많은 거 보니까 약간 말상인가 보다. 당근이야? 약간 동키상 그거 알지? 뭐야? 거의 뭐 말밥인데 말밥. 야 이거 말밥 아니야 이거? 어때? 맛이 어때? 맛은 진짜 소풍게 먹던 그래. 엄마가 사준 맛이에요. 그래. 그러니까 미국 한주 갔을 때 진호가 들었는데 진호가 고정이 됐잖아.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. 나 진호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. 너 나랑 통해한 게 그거 내가 싼 건데 아까. 아 그래? 네. 서로 주고받았네. 서로 생각하네. 그래. 진호 고마워. 흥분한데? 엄마 말 하나 더 있지? 응. 말밥이네 거의. 뭐지?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호에게 진호야 소개팅 좀 시켜줘. 기다릴게. 자 볼까? 누군지 알겠다. 경우는 아니야? 밥을 조금 덜 먹는데. 야 먹으면 두성 잘 나오겠다 야. 맛있다. 괜찮아? 맛있어. 맛있어. 경훈이 외롭구나 소개팅. 아, 그래. 어쨌든 다음에 밖에 보자 경훈아. 경훈아 알려줘. 아니 아직 모르니까. 자 이 김밥 이거. 김밥 이름 올해는 장가가나 내가 사랑하는 서장미 넌 생각보다 다정해 단짠단짠 너의 성격처럼 만들었어. 그렇지. 누군지 무조건 글에다 나와 있네요. 아까 거기 뭐 적어 놓은 건데 좀 아까 막 괜찮아요. 사랑으로 먹을게요. 고추냉이 튜브 자체 통째로 고추냉이 없어. 입 와서 입구에 고추가. 아니 그래도 고맙잖아. 깜짝 놀래.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반대쪽으로 먹어야지. 와 이거 진짜 커. 그래도 잘 먹어준다. 와 소스윗. 야 단짠단짠 어떨까? 근데 맛있을걸? 맛있는 거 다 때려 넣었어. 야 지금 잠깐만 간 깨물었는데 초콜릿이 보이는데? 아 그래서 이름이 장가 가나? 네, 장가 가나야? 장가 장가 가나? 해가지고 장가 가나야? 그래서 초콜릿을 좀 단짠단짠에 완벽한 날씨가 조화. 따뜻해서 초콜릿이 녹기 시작했어. 야 저 무슨 맛일까 진짜. 요즘 MZ세대 스타일이래.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. 뭐 진짜? 왜냐면 단짠단짠보다도 고추 단 거랑 매운 거랑 어울려? 단매. 왜냐면
장미는 진짜 항상 툴툴거리지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쉬는 경우가 생겼을 때 늘 가장 먼저 전화가 옵니다. 맞아. 늘. 충분히 아주 괜찮아. 영훈이도 있네 또 하나. 자 하나 더. 자 장훈에게 누군가 새벽에 일어나서 장훈을 위해 성심스레 싸준 김밥을 먹어본 지 오래됐지. 이거 먹고 사랑을 꼭 찾기를. 야 이거는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. 야. 그래 올해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다. 아... 야 사야 삼각김밥이야? 와. 와. 어, 뭔가 통으로 가야 돼 통으로. 싫다, 이건. 어떻게 알아요? 샌드위치 김밥이다. 원샷 원샷. 와 진짜 맛있겠다 저거. 잘 먹네 원래 또 탄수화물 안 먹는다 막 그러는데. 너 쥐 뽑아주면 되게 좋아해. 표정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. 진짜? 저 미안해 고든 램지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? 서든 램지. 훌륭합니다. 훌륭해요.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나눠서 먹자. 영철이 너 안 먹을 거면 물에 살려줘. 야 삼치 살리자. 왜 그걸 뻔쩍놨어. 시어머니 배트비야 했지? 나는 다 같이 나눠 먹자. 맛있어. 아 수훈아 이거 근데 맛있어 이거. 고소해요 형. 진짜 일식. 어 이거 같아.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칼이 없어서 너무 맛있어. 형이 먹어봐. 맛있는가? 너 이거 다 먹었어? 응, 다 먹었어요. 그거 맛있지? 네, 별거 안 내니까 맛있지. 수근이 거 맛있어. 먹어봐. 수근이 거 잘 쌌어. 맛있다. 아, 형님. 에이, 뜨거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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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랐어야지. 김밥 맛있게 드셨죠?